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로환경미화원 현재 8년차 근무 중인 하미경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환경미화원 동구지부 지부장 최상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됐고요. 노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은 김용기고요. 현재 미추홀구청에서 도로환경미화원으로 13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미추홀구 저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리어카에 그 바구니가 다 하나씩 달려 있는데 별도로 분리하고 수거를 해놓으면 기동대에서 수거해 갑니다 매일. 예, 적환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개봉을 해가지고 그 안에 유리, 종이컵,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선별을 하고요. 나머지 파쇄를 하는 부분은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반출을 시킵니다. 그 뾰족한 뭐 유리 조각이나 심지어 뭐 못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할 때 찔리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침을 뱉을 때 제 발등이나 옷에 이렇게 묻을 경우도 솔직히 많아서 그런 점들도 많지만 저희 업무 특성상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선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려주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선별 과정이 있어서 원활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시민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눈이 왔을 때는 저희가 일선에서 먼저 이렇게 노면 작업을 하고 넉가래를 밀고 눈을 밀어주고 나면 출근길에 이제 출근하시는 시민들을 봤을 때 안전하게 가실 때 조금 보람을 느끼죠. 저희가 작업했던 길을 시민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때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막 술 드시고 해가지고서 새벽에 오면은 무진장 많아요. 근데 새벽에 싹 그거 치고서 한 7시 되면은 출근들 하시는데 제가 봐도 아주 상쾌하고 좋아요. 그게 보람 느껴요.